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요 이야기를, 요거는 밀수가 OST적으로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조금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패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 아, 이게 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공감대와 어떤 불편한 지점 어딘가에 있어서 더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민용준 평론가님과 김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채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책도 드리고요.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지금 200만 뭐 넘어갔고 지금 굉장히 이 쭉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한국에서 예? 한국 대표작으로 이제 아카데미 출품작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부연을 드리자면 아카데미에 출품됐다고 해서 이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제 장편상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네. 이제 로컬이 아닌 글로벌 감독이 된 봉준호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카데미는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 시상식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권위를 약간 격하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에 이제 외국어 영화상이 아니라 국제 장편 영화상이란 부분으로 바꿨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아카데미가 로컬이 아닌 글로벌 지향한다라고 이제 약간 선언처럼 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의 첫 번째 항을 기생충이 수상을 했죠.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한국에서 내놨을 때 아카데미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출품한 작품들을 놓고 다 받아서 후보작을 가립니다. 네. 1차로는 15편까지 가려요. 아. 그래서 거기 15편을 먼저 공개하고 예? 최종적으로 5편만 남기는 거예요. 아, 그중 10편을 또 떨구는군요. 그렇죠. 아. 그 5편이 최종적으로 국제 장편 영화상의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약간 태극마크를 달고 아, 우리나라 국대로 네. 간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품된 다음에 아카데미 그걸 가리겠죠. 예. 그러면 아직 15편에 들어가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각 나라마다 아마 자기 나라에서 출품할 영화를 하나씩 선정한 단계일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정한 상황이죠. 네. 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국대 마크를 달아준 영화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뭐 이 또 대중성뿐만이 아니라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한 5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이제 그분들이 어떤 각자의 기준과 주관으로 선정을 했을 텐데 아. 아무래도 아카데미라는 곳이 이런 작품성이나 그런 약간 좀 영화 자체 완성도를 논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해외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좀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을까라는 기준도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화가 선정된 데 배경에는 이 영화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헌방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들 각자의 어떤 기준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할 텐데 언뜻 느끼기에는 그 아파트 문화가 네네, 네네. 되게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문화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해외사람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부자들이 여기 산다고? 약간 이런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살죠. 네. 아니 뭐 거기 뭐 아파트 어우 그 가격 보면 진짜 뭐야 이거 이런 가격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만 있는 거긴 하죠 좀. 해외에서는 이런 거 잘 없는 것 같던데.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비교하면 네. 미국의 아파트는 월세 네. 보통 미국에서 이제 우리식의 아파트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고요. 아파트라고 하면 기업이 하는 월세. 아. 네. 그래서 미국에 가지고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 월세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랑 이제 좀 개념이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런 것까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추이로 보면 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저희도 평론가님도 당연히. 네네.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보셨나요? 아, 저는 원래 한번 봤는데. 네. 여기 출연하기 위해 한번더 봤어요. 아오! 네네. 아, 좋습니다. 영화 관계자분들 같아요. 교수님도 보셨고. 예, 저는 뭐 계속 영화를 보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예, 예, 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오밤 중에. 아, 심야로. 육퇴 후에. 아하! 교수님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가장 최근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 이제 핑크퐁 그런 쪽이었는데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예 시네마 콘서트 네. 싱얼롱을 함께하는 아 밀수가 아니라 밀수도 싱얼롱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니라 핑크퐁 이걸로 그럼요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 저희 둘째가 아기 상어를 아직 못해서 아. 아기 항어라고 아, 아 귀여워 아 그렇습니다 근데 육퇴 후에 교수님도 네. 그렇고 저도 마침 사실 저는 이제
그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는 일단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작품을 떠나서 네. 그 사람 연기 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을 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뭔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고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밀수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화 보고 나서 할 얘기가 많은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도 얘기 영화를 딱 보고 나면서 보고 나서 나올 때 할 네.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영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참 그 값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영화 보고 저 찝찝한 거 좋아하거든요. 보고 나는데 아 기분이 더럽다. 그러면 아 그래도 내가 돈 주고 영화 본 것 같구나. 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 개운해 이러면 아 그냥 그 시간이 날아간 것 같고 그냥 다 끝나. 물론 보는 동안에 너무 즐거워요. 네. 막 사운드 막 영상미 와 이러고 다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우 후련하다 보다는 아 기분이 더러운데 이 느낌이 좋거든요. 혹시 현실에 약간 불만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셨죠? 예. 사실 그런 면에서 기생충을 좋아했어요. 네. 아~ 보고 나면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뭔가 그 장면 장면마다 찝찝하고 뭐 불쾌했었던 마음들이 막 박혀 있는데 네. 이 영화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밀수보다는 이쪽이 제 취향이긴 했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이 영화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건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잘 안 하죠. 네, 잘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네, 우리 작가님. 네. 엄청 불편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을 먹은 건가 아닌가. 저는 사실 거기까지 상상을 안 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런 느낌. 네네. 평론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이제 두 분... 이렇게 하신 얘기 듣고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영화의 첫 장면에 이미 많이 매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영화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면 한국의 아파트 역사를 이제 푸티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맞아. 장면들이 있어요. 뉴스 앵커 얘기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아, 이 영화는 단순히 그냥 재난 상황에서 무엇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준 영화가 아니라 한국에서 아파트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영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학적인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감독의 야심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너르고 깊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초반에는 생각 이상으로 좀 웃기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하게 피식하게 만드는. 네. 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 밑도 끝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거기서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묘하게 웃음과 갈등의 어떤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는다. 그러니까 연출과 어떤 각본 상황의 어떤 완성도가 높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와 이병헌 씨 연기가 정말 백미죠 진짜. 그냥 뭔가 배우가 연기로 보여줄 수 있는 치트키란 건 이런 걸까? 네, 많은 것들을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그냥 제가 갖는 잡념을 다 날려버리고 2시간 정도 그냥 쭉 영화 함께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교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이제 상영관 밖으로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의 덩어리가 느껴지는 그게 정말 좋은 영화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원작이 웹툰 유쾌한 이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가지고 엄태화 감독, 아마 엄태화? 누구지? 하실 텐데, 여러분 그 배우 엄태구 씨의 형입니다. 네, 요 엄태화 감독의 작품이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난영화라기보다는 그 이제 디스토피아, 흔히 얘기하는 어떤 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그리는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지 않는 거. 그냥 일단 상황을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지진이야? 뭐야? 이런 걸 설명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몰입을 못했을 텐데 다 콱 잘라버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몰입감이 좀 좋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개연성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난 그렇게 극강의 재난 상황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정적. 네. 이런 일은 사실 예상하기 어렵고요. 물론 하루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하루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네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아, 네. 이전에 대한민국 혹은
유명한 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영화 중에서 이제 좀 하나를 꼽자면 봉준호 감독의 혈국열차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네. 그 전에 또 반도나 그 부산행 같은 영화가 있거든요. 연상우 감독의 최근 작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멀게 보면은 감기라는 영화가 감기. 있죠. 아, 네. 네. 감기. 어떻게 보면 그런 재난 영화들이 대체로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로 꼽히는데 해외 영화 중에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작고한 작가죠 코맥 메카시의 그 원작을 영화로 만든 더 로드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포칼립스 영화, 이제 디스토피아 영화를 좀 약간 유의어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신 분도 있는데 약간 여기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오, 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간단히 말하면 문명 세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불안함 같은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문명이 완전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 가깝. 네. 근데 아포칼립스는 진짜 완전 황폐화돼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문명이란 게 더 약간 존속하지 않고 이 영화의 단어를 빌리자면 정말 리셋된 것 같은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간 본성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환경을 보여주는 게 보통 아포칼립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포칼립스 영화들은 대체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믿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도 드러나지만 인간의 어떤 본연의 공격성도 있지만 반대로 역설적인 어떤 헌의를 믿는 사람들의 또 마음도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는 영화가 결국 아포칼립스 영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인데 결국 이런 영화 중에서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전형적인 아포칼립스 영화를 그린 작품이 뭐가 있지라고 떠올릴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네. 좀 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네. 전 말씀하셨던 설국열차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설국열차는 일단 배우들이 우리나라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 조금 우리나라 KTX 그만큼 멈추는데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아파트니까 이건 그렇죠. 딱 한국 사람 전형에 맞는 그 느낌이긴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 같은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진짜 특별하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 아파트 생긴 지가 이제 거의 5, 60년 정도 되는데 네. 가장 처음에 생긴 아파트 마포 아파트입니다. 마포 아파트. 네, 마포 아파트가 1960년대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마포 아파트가 생길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장독대가 원래 있었어요. 아, 혹시 김장당국 해야 되니까 네, 장도 담그고. 네. 그리고 그 당시 마포 아파트는 이 다당 난방 방식이 아니었어요. 레디에이터가 설치돼 있었어요. 아, 옛날 아파트 맞아. 레디에이터 있는데 있었는데. 네. 그 별로 안 좋거든. 그렇죠. 거기만 따뜻하잖아요. 네네. 딴 데는 추워. 그렇죠. 좀 이 바닥이 지글지글 끓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온돌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등을 좀 지져야죠. 맞아. 그래서 예전엔 마포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는 입주를 많은 분들이 안 하셨었어요. 그 유명한 미분양.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아, 그런 느낌.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주거 환경을 갖춰주는 게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갖춰주는 건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군부 정권한테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막 500만 호 건설 이런 거 합니다. 500만 네. 그때. 근데 500만 호 81년부터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1년부터 10년 동안 500만 호 건설하겠다. 500만 호가 말이 500만 호지. 엄청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지으려면 공동주거 형식인 아파트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네. 그 왜 영화 초반에 보면 네. 청약하고 이런 장면이 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말씀하셨던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한 애환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네. 그 긴 역할을 보여주는 이제 소위 말하는 푸티 정상이라고 하죠. 실제 그런 장면들을 추적하듯이 보여주는 건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헌헌적인 장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런 영화라고 처음부터 네. 약간 야심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까 이제 재난 장면이 왜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초반에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니까 모두가 공감을 하잖아요. 아 그래 우리에게 아파트는 소중하지. 저랬지. 근데 그게 한 방에 다 사라진 세상을 바로 보여줘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굉장히 셀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내가 대출을. 그 장면이 또 나와요. 네. 사실 맞아요. 대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건 내가 끌어온 영혼이 무너졌다는 건 똑같은 건데. 영끌이. 네. 네. 그걸 보는 순간 이런 공포가 없잖아요. 한국화의 아파트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희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쩌면 그게 다 무너진 게 개운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삽시간에 나 이제 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파트. 그 하나의 아파트.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영화에 가는 완전한 위너가 된 거죠. 갑이 된 거죠. 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아파트가 황궁 아파트인데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그 부녀 회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아파트 중에서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티어나는 위로 봤을 때 탑티어가 아닌가 봐요.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아파트 우리 막 무시하고 막 그랬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인과 굉장히 적대적인 그렇죠.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그럼 그것만으로도 아파트는 이 영화에서도 좀 특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파트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거의 계급처럼 그렇죠. 사용되고 있고요. 그 실제로 그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매매가 한 7억대 정도의 24평형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우리나라 국민 평수가 25평인가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사보고 싶은 그쵸. 그런 수준으로 설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높으면 또 이건 불가능하니까. 네. 근데 그 왜 아파트가 그렇게 계급이 됐냐면 보통 이제 아파트 들어가실 때 청약하잖아요. 청약. 네. 청약하면 분양가는 시가보다 훨씬 싸요. 낮죠. 그러면 청약에 당첨이 되기만 하면 로또다. 몇 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시세 차이. 이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네. 그래서 청약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가질 수 그냥 시가로 사서는 가질 수 없는 집을 어떻게 정말 운 좋게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망 혹은 선후 이런 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하반기 여러분 청약이 많대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이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얘기할 때 보통 아파트 브랜드명을 얘기하거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동 어느 지역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뭐 어느 구 네. 아니 무슨 동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그렇죠. 압구정 현대 그냥 현대 아파트인데 압구정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현대 얘기하면 안 되죠. 네네. 무조건 압구정 현대 압구정에 있는 현대 그리고 이제 신축들도 보면 어디에 브랜드 네. 이렇게 붙거든요. 야 반포자이래 이거 맨날 하잖아요. 붙여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그걸 안 붙이면 왜 안 될까요? 지역이 중요, 그게 지역, 이제 값을 상징하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집을 짓거나 이럴 때는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집주인들의 그 살고 싶은 선호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거의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요인은 뭐냐? 어느 동에 있느냐. 아. 그러니까 그게 맨 앞에 붙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게 일종의 계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영화에 있는 황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네. 영화 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아파트만 남은 순간 이들이 가장 상위로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거기 이제 부녀 회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다 평등해진 거다. 그렇죠. 달리 했던 거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살인자는 그들이... 목사님이랑 똑같다고. 네. 그리고 그 앞에 사실은 굉장히 큰 아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아파트였던 그런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이름은 또 심지어 드림팰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황궁이라는 이름이 좀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그냥 한국어 예. 그 당시 한국어를 쓰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최고급 아파트로 불리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낡았는데 드림팰리스라는 외국물 먹은 네. 뭔가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꿈의 궁전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뭐 단지에 들어가도 뭐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난민처럼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들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 자체가 사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권능을 얻는 거니까 네. 굉장히 어떤 우월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동시에 반대로 그들을 쫓아내자라는 의견을 이제 그들이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아파트를 마치
전 세계가 다 몰락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만 멀쩡하다면 전 세계 난민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헤엄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큰 질문까지 가닿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이 영화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껴안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좀 난민 문제 같은 것까지 좀 건드리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